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와, 그때랑은 또 사뭇 다릅니다. 정말 많은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네 분 좀 더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예, 밀착해서.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네 분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QWR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야, 지금 서울보다는 사뭇 긴장도 좀, 예, 많이 던 모습이고요. 예, 뭔가 좀 이렇게 여유롭습니다. 자, 개별 인사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QWER의 리더, 드럼을 맡고 있는 Q 초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맡은 W 마즈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를 맡은 이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컬을 맡은 아이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윤씨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죠?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저희 컴백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응원해주신 만큼 정말 좋은 음악과 멋진 무대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님들만 봐도요, 우리 QWER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얼마만큼인지 좀 실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컴백 소감도 남다를 것 같아요.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벌써 세 번째 앨범을 이제 내는 것이다 만큼 되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드리고 싶은 곡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가득해서 조금 더 떨리고 설레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리딩할 때도 정말 이 떨리는 마음을 감추느라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부디 이 무대 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고 멋진 이 밴드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타님도. 네. 네, 작년에 한 10월쯤에 저희가 처음으로 컴백은 아니고 데뷔를 했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세 번째로 컴백을 하게 되고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새롭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기대가 됩니다. 아, 좋습니다. 10월 데뷔 이후에 4월 컴백, 이번에 또 컴백. 컴백은 두 번째고 세 번째 무대입니다, 쇼케이스가. 그죠? 네.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네,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희 세 번째 쇼케이스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설렙니다. 네, 저희도 설레는 마음이에요. 우리 시연님. 네, 저번 앨범 고민중독에 이어서 이번에 또 세 번째 컴백이 되었는데요. 고민중독을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앨범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나 이름 말동처럼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도 말동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예, 오늘 날씨도 정말 맑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내일은 맑음을 들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사진 촬영을 이제 이어갈 텐데요. 들고 계신 마이크를 잠시 저희가 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 이 자연스럽고도 예쁜 모습을 어떻게 담아주실지 우리 기자님들 잘 부탁드리면서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좀 저희가 수거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단체 촬영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이 가운데 마크된 곳을 중심으로 좀 더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좋습니다. 예, 그곳에 서시면 아주 예쁘게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저희가 포즈 세 개를 연이어 가겠습니다, 기자님들. 자, 먼저 첫 번째 포즈 갑니다. 네. 아우, 각자 본인의 이니셜을, 예, 직접 이렇게 포즈로 취하고 있습니다. QWER. 네. 아, 최걸밴드죠. 네. 사랑스럽습니다. 네. 자. 네. 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순서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잠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세 번째 쇼케이스지만 아직도 긴장되는 마음, 네,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왼편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QWER. 아까는 거꾸로였네요. 예. 자, QWER. 이제, 예, 완성이 됐습니다. QWER. 보시는 왼편부터. 좋습니다. 다음 포즈 이어가볼까요? 자, 다음 포즈 왼편 보시면서 저희가 세 가지 포즈씩, 네, 위치 바꿔가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아, 하트 포즈. 네, 정말 많은 우리 팬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또 정말 대중적인 음악으로서도 사랑을 받고 있지요. 자, 마지막 포즈 이어가볼까요? 마지막 포즈. 좋습니다. 네, 자유 포즈를 통해서
우리 QWER 멤버들이 좀 긴장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아, 사랑스럽네요. 네. 아우, 귀엽습니다. 네,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정면만 해볼까요, 정면? 정면에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 또 영상 관계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먼저 정면 아래쪽부터 보겠습니다. 정면 아래쪽. 자, 첫 번째 QWER. 네. 자, 우리 멤버들의 이니셜을 직접 포즈로 한번 녹여내봤습니다. 자, 최애 걸밴드. 예, 이쑤시개에 발맞추어 정말 다양한 노래와 희망을 주는 가사로 이번에도 또 돌아왔습니다. 자, 좀 멀리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 멀리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영상 관계자 여러분들도 예쁜 모습 많이 담아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즈 이어볼까요? 다음 포즈. 좋습니다. 네. 자, 다음 달 10월이면은 정말 꽉 찬 1년입니다. 데뷔 1년인데. 야, 1년 동안 이렇게나 성장한 걸밴드가 얼마나 될까요? 대단한 우리 QWER. 오늘도 그 관심과 응원의 힘입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포즈도 마지막으로 이어볼까요? 정면 다음 포즈. 좋습니다. 아, 사랑스러운 우리 QWER 멤버들의 아, 귀염귀염 사랑사랑 가득한 포즈. 예쁘게 많이 담아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도 아, 많이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QWER 역시 아, 각자 이 담당한 이니셜이 있거든요. QWER 보시는 왼편부터입니다. QWER. 네. 아, 이 긴장되는 마음으로 예, 처음에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모습조차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지요. 자, 이어서 다음 포즈 가볼까요? 다음 포즈, 귀여운 하트 포즈. 네, 지난 고민 중독을 너무나 많이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 사랑에 보답드린다라는 의미로 또 이렇게 귀여운 하트 포즈로 이어가 봅니다. 자, 마지막 포즈 가볼까요? 마지막. 네, 마지막 포즈. 오, 좋아요. 어, 아무래도 이번 예, 타이틀곡과 연결이 되는 것 같지요? 이 포즈가 과연 어떤 의미일지. 내 이름 맑음. 이번 타이틀곡입니다. 잠시 후 뮤직비디오와 함께 무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체 촬영은 이쯤 마무리하고요. 우리 리더 초단 씨부터 개인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세 멤버분들은요,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면 서주시고요. 자, 먼저 왼편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 초리다 초단 씨입니다. 자, 아, 귀엽게 포즈. 네, 좋습니다. 우리 초단은 QWER의 리더이자 드러머로 음악, 스포츠 못하는 게 없는 능력자죠. 아, 사랑스럽습니다. 네, 알고리즘스 블러썸에서 또 어떤 멋진 모습으로 예,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정면도 바라보실까요? 정면. 네. 자, 사람들이 다 아는 드러머가 되어보겠다. 아, 라는 목표를 말씀해 주셨던 게 저 또한 기억이 납니다. 이 대단한 포부라면 정말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져봤는데요. 자, 우리 멋진 그리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드러머 우리 초단님. 자, 이번 알고리즘스 블라썸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팬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귀여운 포즈들 마구마구 발사해볼까요? 자, 전공으로 드럼을 선택한 우리 멤버 초단입니다. 네. 야, 10살부터 드럼을 시작해 이 드럼 배우러 가는 길이 너무나 즐거웠다던 우리 초단님. 네, 하트 포즈. 좋습니다. 우리 QWER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예, 너무나 잘 이끌어주는 우리 리더 초단님. 귀여운 돌코까지. 네, 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쑥스럽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초단님. 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우리 마젠타 씨는요. 자, 과연 오늘 또 어떤 무대를 통해 예, 이 알고리즘스 블라썸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인지 기대가 큽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 먼저 왼쪽부터 볼까요? 왼쪽부터. 좋습니다. 다양한 포즈, 준비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젠타는 베이스를 담당합니다. 네, 락 음악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죠. 아우, 귀여운 강아지기. 네, 사랑스럽습니다. 보라트. 네, 보라트를 하는데 하트가 볼보다 더 커요. 아우,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귀여워요. 자,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바쁜 중에도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말 사랑 넘치는 팬사랑에 여념이 없는 우리 마젠타씨입니다. 네, 아, 우리 하트 포즈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우, 자, 내일은 맑음. 우리 마젠타 씨를 보면은 늘 맑음인데 말이죠. 자,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포즈 이어가 봅니다. 자, 우리 뭐 멤버들 모두가 우리 팬사랑에 여념이 없지만 우리 마젠타 씨 늘 뭐 일일 소통, 항상 이 소통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 마젠타 씨. 아, 좋습니다. 또 포즈. 네. 자, 이번 내일은 맑음을 통해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젠타씨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희나씨입니다. 우리 희나씨. 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희나씨는 QWER의 기타와 키보드를 맡고 있죠. 아, 맞습니다. 원래 기타 치는 모습이 좀 익숙하셨는데요. 제가 살짝 스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왼쪽부터. 이번에 이 키보드를 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예, 드디어 볼 수 있네요. 드디어. 아, 좋아요. 예,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포즈들. 역시 세 번째 쇼케이스. 아, 이제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귀여워요. 네. 자, 포즈들이 스쿨룩과 너무나 잘 어울리네요. 오늘의 의상과도 정면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키보드를 쳐왔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 드디어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지난 고민충북 때 사실 볼 수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이번엔 드디어 네,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로운 포즈 우리 희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네, 어, 어떻게 보면 또 엘레강스까지예요. 네, 어, 좋습니다. 굉장히 장신이에요 우리 희나님. 아이, 좋습니다. 어, 키도 커. 어, 키가 너무 커요. 옆에 안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희나씨였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요, 아, 우리 뭐 메인보컬이죠. 정말 믿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연님 모십니다. 시연씨 무대 중앙으로 모셔봅니다. 우리 시원씨는 립싱크로 오해를 받을 만큼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보컬 실력의 소유자죠. 예,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자유로운 포즈 계속 이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 많은 분들이 댓글에 라이브를 이렇게 할 거면 녹음을 다시 해라 라고. 예, 너무나 완벽한 라이브와 가창과 보컬을 예, 뽐내주시죠. 우리 시연씨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포즈들 네, 많이 담아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유독 예쁘네요. 우리 시연씨. 아, 사랑스러워요. 자, 정면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귀엽고 사랑스러운 포즈 한번 이어가볼까요? 네, 어, 오늘 예, 이렇게 플래시 세례가 예, 오, 많이 터진 적이 정말 요 근래 좀 드문데 예, 아유, 사랑스러워요. 내일은 맑음, 내일은 맑음, 오늘이 그렇게 맑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자, 이번에는 또 작사 작곡에도 참여를 하면서 프로듀싱과 퍼포먼스 모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연님 정말 연습 많이 했고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우리 시연님 네, 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제 마음과 같이 우리 기자님들도 지금 일하시느라 바쁘지만 너무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멋진 노래 들려준 QWER 멤버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는 자리에 좀 앉아서 나눠볼까 합니다. 어, 물론 우리 기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아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거겠지만 그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QWER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네. 자, 일단
어느덧 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갖는 이 자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입니다. 그죠? 그동안 멤버들이 정말 쑥쑥 성장한 모습이 와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번 컴백이 정말 많은 분들께 관심의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음악을 들려줄 건지 가장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앨범 소개와 타이틀곡 내 이름 맑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의자 준비되는 대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악기와 또 이것저것 준비사항이 많아서 예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저희 앨범 소개와 곡 소개 이제 차근차근 드려볼까요? 네. 네, 앨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나입니다. 이전 앨범에서는 밴드의 결성 과정과 그리고 저희의 만남에 대한 벅차오르는 감정들을 표현을 했다면 이번 미니 2집 Algorithms Blossom 앨범에서는 알고리즘이 피어낸 꽃이라는 키워드로 스토리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QWER이라는 하나의 팀으로서 저희가 새롭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오, 네. 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또 나름의 질서가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사랑과 상처를 모두 다 끌어안고 양분으로 삼아 세상에 없던 꽃을 피워내는 저희 QWER만의 여정을 그려낸 앨범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마젠타 씨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젠타입니다. 타이틀곡 내 이름 맑음은 아이들의 소연 선배님께서 써주셨고요. 가사가 한편의 일기 같습니다. 약간 섬세한 감정선을 약간 담아서 내려간 노래이고요. 아픔을 딛고 나아가겠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아낸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이, 알고리즘이 피워낸 꽃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QWER 멤버들의 이야기도 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도 들리는데 알고리즘을 테마로 삼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전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희나입니다. 저희가 데뷔 이전에 최애 아이들이라는 유튜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멤버들이 결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 콘텐츠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알고리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분들의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도 입덕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주요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이 알고리즘이 피어낸 꽃이라는 표현으로써 저희만의 이제 탄생과 성장의 스토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알고리즘이 피어낸 꽃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앞서도 말씀주셨지만 타이틀곡 내 이름 맑음에 우리 아이들 소연씨의 참여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아이돌 뮤직비디오에도 살짝 출연을 해주셨죠?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너무 궁금해요.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시안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아이들 선배님의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를 커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또 좋은 인연이 되어서 이번 앨범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앨범 녹음할 때 되게 친절하게 정말 자기 일처럼 알려주시기도 했고 또 선배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정말 배려해주시고 정말 뭔가 자매처럼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오, 아니 우리 칼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또 알려주시던데요. 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정말 뭔가 선배님으로서 연예인으로서의 뭔가 팁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진짜 꿀팁이었어요. 네. 오, 저도 도움이 뭔가 됐습니다. 우리 시온님은 또 아이들 소연님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막 옆에서 막 끌어안고 막 어깨 동무하고 그랬던 모습도 기억에 남아요. 네 맞아요. 녹음실에서 많이 뵀던 분이셔서 이제 뭔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네. 아 맞아요. 친근함을 정말 이렇게 몸으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맑음이라는 제목이 정말 우리 QWER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일은 맑음 내 이름 맑음 이게 뭔가 이중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의 가사인지 좀 소개를 드려볼까요? 네, 희나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타이틀곡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멋진 제목인데요.
지금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울적하더라도 내일은 맑은 날씨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그리고 슬픔을 안고 있지만 맑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자의 솔직한 고백을 동시에 담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사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듣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가사와 더불어서 우리 QWER 멤버들의 의상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니 장화를 신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왔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맑은 날이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도 온 거죠. 야, 이렇게 또 의상을 통해서도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또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아이들 소연 씨가 참여한 타이틀곡 내 이름 맑음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우리 수록곡 맛집이잖아요, QWER을. 예, 어떤 곡들이 또 예 담겨져 있는지 소개를 드려볼까요? 초단입니다. 이번 앨범에는 인트로와 아웃트로가 있는데 이디오테이프 선배님들께서 써주셨고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 또 벅차오르는 곡입니다. 네. 그리고 미리 선보인 성공개곡인 가짜 아이돌. 그리고 세상이 다 미워한데도 오늘 우리는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사랑하자. 예. 그리고 몽환적이면서 시크한 느낌이 가득 담겨있는 달리기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저 초반과 마젠타의 첫 듀엣곡입니다. 오! 와! 듀엣곡도 너무 궁금해요. 네. 네. 기대 부탁드립니다. 와! 두 분의 노래라니 너무 기대되는데. 그리고 또 있나요? 네. 또 힘든 과거를 지나온 분들, 그리고 지금 힘든 시기를 거치는 분들께 많은 위로를 드리는 안녕 나의 슬픔이라는 곡이 있고. 아, 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외치는 메아리까지 모두 모두 저희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요. 8곡 전곡을 다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곡 속에서 너무 뭔가 이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요. 항상 우리 QWER은 정말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점점 넓어지는 멤버들의 참여도 요것도 빠뜨리고 얘기하면 서운합니다. 세타 씨와 희나 씨가 작사를 했고 사랑하자에 우리 시온 씨가 작사를 했고 또 안녕 나의 슬픔에는 마젠타 씨와 시온 씨가 작사 참여를 했습니다. 요 아니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됐고 또 영감은 어디서 얻고 이렇게 곡을 썼는지 궁금해요. 네, 시연입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에서도 정말 감사하게도 작사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영감을 얻는 곳에서는 이제 팬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멤버들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뭔가 저희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아이디어로 풀어낼 수 있어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또 요즘 빼놓을 수 없는 예 곡 공개와 동시에 또 사랑을 받는 게 바로 챌린지 아니겠습니까? 고민 중독도 사실 이 챌린지 덕분에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타이틀곡 내 이름 맑음 요거 챌린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리. 예 요거 어떻게 소개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네, 희나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인트로 부분을 활용한 챌린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누구나 한번 보고 바로 따라하실 수 있을 만큼 쉬운 매력이 있는 네, 귀여운 챌린지입니다. 이번 챌린지는 저희 사초 계란님과 함께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해주실 거죠? 아유, 당연히 해주시겠죠. 그럼 저희가 정말 거두절미하고 한번 바로 볼까요? 좋습니다. 마이크 잠시 내려주시고요. 저희가 음악 준비되어 있거든요. 음악과 함께 이번 챌린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예쁘게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예.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또 저희 구도가 있어서. 예. 이렇게 네 분이. 우리 희나님. 예, 희나님이 좀 많이 크네요. 예, 의자를 좀. 감사합니다. 배려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어쩌다 꾸짖은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나 던졌는지 와, 나 벌써 마스터했어. 와, 괜찮은데요? 예. 정말 쉽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오, 너무 멋졌습니다. 네. 자, 자리 착석해 주시고요. 이거 정말 뭐, 계란이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많은 우리 미취아 아동도 가능해 이거는 진짜로. 예,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내 이름 맑음 챌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뭔가 촉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공개곡도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습니다. 와, 아니 노래가 귀에 쏙쏙 꽂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챌린지가 제 생각에는 좀 사랑을 받을 것 같던데. 배고플 때 저 항상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짜 아이돌 인상이 깊은데 좋은 평을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을 알리는 첫 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시연입니다. 저도 배고플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항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미니 앨범은 알고리즘에서 씨앗이 꽃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성공개곡은 씨앗이 씨앗이 예 성장하는 그런 희망찬 포부를 담은 곡으로서 성공개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우 그랬군요. 뭔가 이 드라마타이즈가 다 있는 거예요. 그쵸?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QWER이라는 예쁜 꽃이 피워내는 그 과정. 아, 직접 노래를 들으시면서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QWER의 음악을 들으면 그 에너지가 남다릅니다. 앨범 곡들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희망차고 또 힘을 얻게 되고 그렇거든요. 특히나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노래 속에 담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나입니다. 저희가 결성부터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공감을 해주셨고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 앨범에 그러한 저희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희망과 위로라는 키워드가 앨범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점이 저희 밴드만의 매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이제 청년들 있잖아요. 대학 축제 러브콜 지금 1순위예요. 우리 QWER이.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조금 전해주세요. 저희가 직접 가뵙지 못하니까. 네, 마젠타입니다. 먼저 저희한테 이렇게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무대에서 고민 중독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불러주시기도 했고 약간 기억에 남는 거는 떼창으로 악기 파트 막 뚜두두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파트를 같이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시연입니다. 저희 고민중독 챌린지가 유행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축제를 많이 갔었는데 저희 고민중독 하이라이트 부분 때 이제 관객분들이 뒤를 도셔서 저희 무대 쪽으로 카메라를 드시고 챌린지를 찍어주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저희 챌린지를 이렇게 많이 쳐주시는구나 하고 더 우리 챌린지를 많이 만들자 많이 찍어보자 하고 더 노력도 했고 이번 타이틀곡도 챌린지가 많이 유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따라할 것 같아요. 이번 곡 역시 뵈러 가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니 갑자기 나왔는데 이렇게 잘하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네 분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노력을 무대를 위해서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초단입니다. 저희가 지난 앨범 시즌에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도 바쁜 스케줄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합주와 레슨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정말 밤샘 합주와 이제 밤샘 연습을 매일매일 일정을 소화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밤을 새고 이제 일정을 가는 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피곤할 때도 많았지만 매번 무대에서 안정적인 모습과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서로의 호흡을 좀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저희 멤버 모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 행복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좀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요. 예 마이크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았죠.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하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성공개곡 가짜 아이돌 뮤직비디오에도 아이들 소연님이 출연해 주셨는데 혹시 뭐 촬영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소연씨가 이번 타이틀곡에 참여해 주셨잖아요. 좀 디렉팅 해주신 부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촬영할 때 물론 저희가 비하인드 메이킹 필름을 통해서 살짝 본 게 있는데 그거 외에도 또 있을까요? 네, 희나입니다.
소희원 선배님께서 가짜 아이돌에 출연해주셨는데 내일은 맑음입니다 하고 뮤직비디오가 맞아. 끝나잖아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다음 타이틀곡 이제 제목이 내일은 맑음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살짝 다른 아주 조금 다른 내일은 맑음이어서 이제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소희원 선배님께서 그 가짜 아이돌 뮤비 촬영하실 때도 오셔서 아무래도 선배님이시니까 포즈를 취하거나 이제 카메라를 어떻게 쳐다봐야 된다거나 각자 얼굴이나 몸매에 맞게 예뻐 보이는 것도 지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녹음을 받을 때도 직접 부스 안에 들어오셔서 배를 이렇게 막 때리면서 이제 여기에 힘을 줘야 돼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조금 비음이 많이 섞인 목소리라서 조금 더 이제 남자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봐라 아니면은 조금 더 어른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배려에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그 덕분에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보컬의 스펙트럼도 넓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야, 함께 작업한 게 정말 너무나 똑같은 시간이었겠어요. 네, 좋습니다. 아,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수영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데뷔하신 지 채 1년도 안 됐는데 고민 중독이 너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컴백을 앞두고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멤버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면서 좀 각오를 다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앨범에 이제 하나의 팀으로서 새롭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그린 건지 그리고 또 앨범을 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이유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정말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예, 뭐 저희 집 애도 부르고 있으니까 고민 중독을. 예,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다음 곡을 준비할 때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떠셨나요? 또 어떤 각오를 다졌는지 멤버들끼리. 네, 그 저희가 각오를 다진 것들을 멤버들끼리 합주실에서 약간 좀 밤에 연습하다가 피곤하고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럴 때마다 이제 옛날에 쇼케이스 때 떠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틀어주면서 너 이렇게 하고 싶어? 너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의지를 다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도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앨범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성장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밴드가 약간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성장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으면서 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약간 뭐 아픔이나 이런 거가 있고 가끔씩은 내가 실수를 할 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 자신을 이해하는 모습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번 앨범을 좀 앨범 커버처럼 약간 비 맞은 뒤에 꽃?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그랬군요. 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울 치료한 거잖아요. 그 모니터 보면서 예, 치료가 아주 단단히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나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무대를 하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성장통을 겪고 또 이 무대를 만들어낸 우리 KWER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마이크 좀 전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인뉴스 14 이명 기자입니다. 네. 최근에 밴드 시장 붐이 일고 있는데 중형 가요계의 몇 없는 걸밴드로서 QWER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 뭔지 또 자기들만의 인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좀 밴드 활동하면서 얻은 즐거움이나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매력들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떨까요? 우리 QWER은 이렇게 다릅니다. 네. 시연입니다. 우리 시연님부터. 저는 멤버들이 각자 다른 출신을 갖고 있는 덕분에 이렇게 또 새로운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서로의 방송이나 또 예능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또 팬분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매력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연님 진짜 예능에서 두각을 단단히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 예능인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하던데 박명수 씨, 김대희 씨, 뭐 다들 우리 시연 씨를 보면서 많이 놀라던데 앞으로도 예능 어디 출연하고 싶으세요? 맡겨만 주세요. 다 열려 있어요. 네.
뭐든지 예, 들어와만 봐라. 아 좋습니다. 우리 초단님도? 네 초단입니다. 밴드 활동에 있어서 차별점이라기보다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점들은 저희가 악기를 하나씩 연습을 하면서 악기에 대한 즐거움도 끝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한계를 돌파하는 자신에 대한 즐거움도 있는데 막상 모였을 때 느끼는 호흡에 대한 즐거움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대한 완성의 매력이 있거든요. 합주를 하며 모이면서 멤버들끼리 자기가 갈고 닦은 이런 악기를 모여서 연주를 한다는 것이 밴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밴드의 매력이 라이브에서 더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관객 여러분들에게 사운드로 전달이 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을까 더 받고 싶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랑 주실 거고 오늘의 관객 우리 기자님들도 정말 경청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아마 많은 예쁜 글들로 또 우리 QWER의 행보에 응원을 보태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 전 유시스의 이지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트로랑 아웃트로 이듀오 테이프 작업을 했는데, 아까 희나 씨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앨범에 담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트로 아웃트로는 이듀오 테이프의 작업인데, 그걸 좀 자신들의 맥락으로 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셨는지.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수단 씨랑 마젠타 씨의 그 같이 듀엣하신 곡은 또 수민 씨 곡인데 수민 씨도 좀 개성 강한 뮤지션인데 그분의 곡을 좀 두 분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듀오 테이프나 뭐 수민 씨 같이 좀 QWER하고 보통 범주가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뮤지션들을 작업하시면서 좀 어떻게 스펙트럼이 넓혀졌고 좀 어떤 성장한 계기가 있었는지 좀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멤버들이 작사에 참여를 좀 많이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첨언을 해볼까요? 예. 네, 희나입니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밴드 결성 초반에 약간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연들도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보러 가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디오 테이프 선배님들의 이제 공연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고 원래부터 생각을 했었고 이디오 테이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술적인 게 강하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저희의 이런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서사들을 음악에 잘 녹여주실 수 있을 거라시라고 생각을 했고 인트로와 아웃트로에 보시면은 약간 나레이션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의 전하고 싶었던 진심과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그것을 표현하기에 이디오 테이프 선배님들의 인트로와 아웃트로가 최고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더 덧붙여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이제 우리 QWER의 색과는 조금 다른 뮤지션과의 작업이라 좀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좀 얻은 점, 네. 좀 더 성장한 점 혹시 있었을까요? 우리 네. 하나님 말씀 주세요. 초단님께서? 예. 네. 달리기라는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원래 수민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제 존경하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곡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일단 가사와 이런 것들이 저희와 색깔, 음악적 색깔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너무 곡이 너무 멋있다 이 곡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 곡을 딱 받았을 때 달리기라는 게 저희가 나아가는 성장 방향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달려나간다라는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작사에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되게 뜻깊은 약간 참여와 같이 젠타 언니와의 듀엣을 통해서 약간 더 다른 색깔의 성장을 또 이룬 그런 이야기를 또 담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마젠타 씨도? 네,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다 대답하겠습니다. 마젠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디오 테이프 선배님의 노래를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녹음을 했잖아요. 이걸 하면서 멤버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웅장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해보고 처음 다시 녹음도 해보고 두 번째로 다시 또 모여가지고 근데 웅장한 거는 이디오 테이프 선배님들의 노래랑은 조금 이번과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조금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잘 맞도록 열심히 녹음도 해보고 저희들의 색깔로 녹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민님의 노래는 저희가 처음 도전해보는 장르고 사실 제가 보컬이 진짜 거의 처음이라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가지고 혼자 초단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서 계속 녹음 그 큐베이스 켜가지고 혼자 녹음하면서 들어보고 그리고 수민 작가님이 직접 찾아보셔가지고 저희한테 이거는 조금 퉁명스러우면서도 같이 나가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들으면서 저희들의 목소리로 약간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계시죠? 이쪽, 요 오른편에 계신. 네, 기자님께 네, 좀 멀지만 전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톤에서 정은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번에 펜타포트 출연하셨는데 그거 소감과 그리고 이번에 가짜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발매하기도 하셨는데 비판 여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 우리 목표 질문을 좀 저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주셨네요. 어떨까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시연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새 앨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원 차트 고민 중독보다 조금 더 위의 순위로 1위가 되면은 정말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앨범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우리 희연씨. 예, 이렇게 꿈꾸는 것은 정말 올바른 자세입니다. 네. 어? 우리 희나씨도? 네, 희나입니다. 저는 그 펜타포트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펜타포트는 락 페스티벌이기도 하고 밴드에게 있어서 꿈의 무대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중요성과 이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페스티벌에 너무나도 멋진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최대한을 보여드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과 합주에 임했었고 다행히도 펜타포트에서 저희가 연습한 것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후회는 없고 저희 멤버 모두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내려왔어가지고 마냥 긴장하지만은 않고 또 즐길 수도 있었고 응원을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행복했던 무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영광스러운 무대였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선공개된 곡인 가짜 아이돌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QWER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 정말 좋은 곡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노래를 들으면 다양한 시각과 시선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노래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젠타입니다. 선공개곡 제목이 조금은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QWER로서 좋은 무대와 음악을 전하고 싶은 진심을 잘 담아낸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의 서사 중에 꽃이 되고 싶어하는 씨앗의 희망장 포부와 약간 세상을 향한 출사표를 노래하는 곡이기 때문에 선공개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하고 내일은 맑음은 과연 어떤 노래인지 많이들 예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 아쉽지만 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가 우리 기자님들께 좀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QWER의 미니 2집 알고리즘스 플러썸 미디어 쇼케이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초다씨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드디어 잠시 후에 오후 6시에 저희의 미니 앨범 2집이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네, 마젠타치. 네, 마젠타입니다. 맑은 날씨, 알고리즘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순간을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맑은 날씨와 닮아있는 이 노래 여러분들 듣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희나씨.
네, 저희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것만큼 앞으로도 쭉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QWER이 성장통을 이겨내는 모습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성장통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는 만큼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로 다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 시연 씨.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번에도 컴백 쇼케이스 와주신 기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맑음, 내일도 맑음, 모레도 맑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이 네 명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달려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또 새롭게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도 정말 너무 멋지고 그 노력에 저 또한 감동했고 아마 감동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QWER이 피어낸 이 새로운 꽃을요, 우리 여기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서도 다시금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지속적으로 우리 QWER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됩니다. 예, 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미니 2집 알고리즘스 블라썸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우리 영상 기자님들께는요, 쇼케이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 6시 이후에 공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수록곡 안녕 나의 슬픔 이제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자, 근데 이 노래에 대해서 우리 희나씨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희나입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안녕 나의 슬픔은 그동안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시간 속에서 혹시라도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시간들을 이해하고 화해하자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사랑받았던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걸 품어서 피워내자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기자님들께도 위로와 긍정적인 기운을 조금이라도 전해드리는 마음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제 육아로 너무 힘들었는데 나 약간 위로받았어. 기분이 갑자기 안녕 나의 슬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인사 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슬기였고요. 둘, 셋. 지금까지 QWER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네, 안녕 나의 슬픔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